어, 있어요. 오, 있어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오늘은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이고요.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의 사천진항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빨간 등대가 있는 사천진항 큰 방파제에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외항 쪽은 테트라보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방파제는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내항 쪽은 물이 수심이 너무 얕고 배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내항 쪽으로는 지금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. 지금 외항 쪽에다가 낚시를 던져 놨는데 밑걸림이 바닥이 조금 있네요. 올해 마지막 낚시를 뭘 하나 잡으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대중교통이 버스가 하나 있긴 한데 한 시간마다 다닌대요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. 차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 지금 강릉 사천진항이 찌리박의 올해 마지막 낚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. 네,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2018년 모두 고생하셨고요.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으이씨. 안 되겠어요. 여기 밑걸림이 심한 것 같아요. 아유씨. 네, 저기 위에 큰 방파제 있는 데가 낚시하기도 불편하고 밑걸림이 너무 심해서 밑에 있는 포인트로 옮겨봤습니다. 아유, 불가사리라도 올라와라. 아유, 여러분, 입질. 입질 있었어요. 어디 갔어? 입질. 걷어볼게요. 있어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여러분,
잡았습니다. 와. 자, 한 마리 걸었습니다. 2018년도 마지막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. 오, 요거는 제가 가져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마어마하죠? 어, 20cm 훨씬 넘어요. 제가 또 이 어려운 가운데 해냈지 말입니다. 네, 여러분, 이상 낚시를 마쳤는데요. 2018년도 마지막 낚시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아, 내년 2019년도에는 더 나아진 모습의 찌리박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상 강릉 사천진항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었습니다. 예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만나요. 안녕.